1번 자연수행에 대하여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2nx 마이너스 n은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n과 베타n으로 한다. 그리고 그 알파n과 베타n에 대한 내분점을 구하고 그 내분점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 이거죠. 자, 알파n과 베타n에 대한 형태부터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지금 알파와 베타 값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 pn 값을 나오죠. 그래서 이거 근의 공식 이용해서 알파n과 베타n을 구해보겠습니다. 쌤이 그럼 근의 공식 이용하면 x는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n제곱 플러스 n 요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지금 요렇게 나왔어. 그래서 지금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했으니까 알파 n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거고 베타 n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요 두 마리에 대한 내분점이에요. 내분점은 우리 알고 있겠지만 쌤이 그냥 알파 베타로 먼저 정리할게요. 알파 n 베타 n을 n 대 1로 내분하는 점은 이 p는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따진다면 n 플러스 1 두 개 더한 거죠. 요렇게 먼저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n 베타 n 더하기 알파 n이에요. 맞나요? 요렇게 요렇게. 자, 그래서 지금 p라는 거를 내가 지금 바로 정리해버리면 p라는 거는 내분점이니까 분모가 n이 되고 자 조금 길겠다 맞지? 자 일단 n 플러스 1 되고 베타 n에다가 n을 곱했어요. 여기 n 곱했거든요. 그러니까 n에 자, 요거 순서 바꿔 적을게요. 유리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됐나요? 맞죠? 자, 쌤이 떨어뜨려서 하자. 어차피 유리화 시키려고 그러면 떨어뜨려서 하는 게 낫겠다.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요거 더하기인데 요거를 적어야 되는데 분자에 이거 마이너스 둘 다 있으니까 묶어내 버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요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자 플러스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근데 이거에 대한 요 안의 값이 pn인데 여기에 대한 극한을 쓰래요. 그럼 내가 따로따로 극한 쓰면 되죠. 지금 극한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 정리하면요 잘 봅시다. 얘 극한 써볼게요. 얘 분모 1차예요 맞지? 얘는요 요거 1차거든요 맞나요?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요. 이거 유리화시키자. 유리화시켜야 되겠다. 얘는 자 요 유리화시킬게요. n 플러스 1이고요 루트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n 그리고 여기는 n하고 앞에 거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n 그리고 빼기 n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요거 극한 쓰는 건데 날릴 거 날리고 정리합시다. 요 극한 쓰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쓰면 얘 1차죠 얘 1차죠 여기 1차죠 그럼 얘들이 묶으면 2차 요렇게 묶어도 2차 그러니까 n제곱 여기도 n제곱 나오기 때문에 계수하면은 1 더하기 1 2 나오고요 여기도 n제곱 나오면 1 나오죠. 얘 2분의 1 나오네요. 두 번째 이놈에 대한 극한값은요 그냥 바로 되죠. 1 1 1이니까 1분의 2잖아 맞지? 얘는 2예요 지금 극한값이.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극한값은 어떻게 나온다? 2분의 1에서 빼기 2한 꼴이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되겠나요? 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x세제곱 위에 있는 한 점이 있어요. 그걸 p라고 하는데 그 p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 c가 있다. 자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쌤이 뭐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져 있다 치고요. 그리고 뭐 대략 쌤이 이렇게 그립시다. 그럼 이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냥 마음대로 그려요. 쌤이 원점을 지나가고 있는 원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때 얘는 원점을 지나가고 있고 이때 또 뭐도 있냐면 y는 x제곱이니까 쌤이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았고 얘는 y는 x제곱입니다. 문제에서 y는 x제곱 위의 점 p에서 접선과 원 위의 점 P에서 그 P가 지금 원 위에도 있고 요 P 위 그 Y 는 X 세제곱 위에도 있는 점이죠. 그러면 요 점 좀 되겠다 맞지 우리? 요 점도 해도 되겠지만 요 점으로 정리합시다. 됐죠? 자 이때
요 놈의 접선 두 개가 수직이래요. 그럼 첫 번째 내가 L부터 먼저 할까요? L. 자, 첫 번째. 원래 이거 접선이 어떻게 돼요? 얘 접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요 점에서 접선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맞나요? 요 접선. 그럼 요 접점이요. 지금 N, N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접선의 방식은 당연히 우리 수투 내용에서 뭐 다항함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정리하면 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미분계수죠. 미분하고 n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n 제곱 되죠. 맞지? 그리고 x-n 플러스 n 세제곱 요렇게 나오겠네요. 뭐 일단 요러한 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요 점에서의 원에서의 접선이죠. 이게 수직이래요. 자, 이게 수직이다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그럼 얘 기울기는 내가 알겠죠. 아는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n에 대한 이 형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쌤이 이 빨간색으로 접선 끊었는데 요게 지금 뭘 뜻하냐 하면요. 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접선이야. 근데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을 내려버리면요. 이 직선상에는 무조건 원의 중심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원의 중심이야. 근데 원의 중심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 노란색으로 끊어놓은 요 직선 안에 원의 중심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 빨간색 때문에. 요게 수직이다 말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이 직선 안에 원의 중심이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아, 요 빨간 거에 대한 식은 구할 필요는 없고 얘가 나타내주는 이유는 뭐다? 요 안에 원의 중심이 하나 있을 텐데 이 원의 중심은 아, 이 직선상에 있다. 그 내용을 잡아준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원의 중심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죠. 지금 아, 원의 중심은 요 위에 있다. 이거 말고. 맞죠? 그래서 잡아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의 응용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게요. 문제에서 요 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써먹어야 돼. 지금 이거 그냥 준 거 아니겠죠. 그래서 뭐하냐면 잘 보세요. 쌤이 이 원점과 요 P까지 직선을 이렇게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꺼버리면요.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n분의 n 세제곱이니까 n 제곱인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맞죠? n 세제곱이니까 요 놈의 기울기는 적어줄까요? 요 놈의 기울기는 요거 기울기는 뭐다? n분의 n 세제곱에서 n 제곱이에요. n 제곱. 근데 내가 이걸 왜 잡았냐면 잘 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점부터 원점부터 P까지의 요 선분을 보고 우리는 현이라 부르거든요. 맞지? 근데 이 현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 수직으로 직각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은 무조건 원의 중심을 또 지나게 되죠. 중3 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는 요 내용이에요. 여기서 수직으로 지나가고 있는 직선은 수직으로 지나가고 있는 요 직선은 무조건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럼 나는 지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요 초록색으로 끊는 요 직선입니다. 맞죠? 자, 요 직선 구하려고 그러면 기울기는 알죠. 왜냐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n제곱이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을 기울기로 가지게 돼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그리고 정점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정점이요. 요 점 잡으면 좋겠지만 모르죠. 요 점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점과 이 점의 딱 내분점이죠. 1대1의 내분점, 중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지금 2분의 n, 2분의 n 세제곱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요 점의 점을. 그래서 요 점을 정점으로 가지면 x-2분의 n 더하기 2분의 n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했죠? 쌤이 지금 언급했던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요 직선 그리고 요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요 직선 요거 두 개의 교점을 구하면 그때 그 x좌표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an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놈 둘이를 연립해버리겠습니다. 쌤이 자 정리합니다. 3n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 제곱. 자, 요거 정리할게요. 요거 푼 겁니다. 요거 풀면 마이너스 3n 세제곱이고 여기 플러스 n 세제곱이니까 얼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n 세제곱 되겠네요. 맞죠? 얘들 둘이 같다. 뭐가? 요것도 정리하면 마이너스 n분 n제곱 분의 1x. 그리고 요거 갖다 풀면요. 플러스 2n분의 1이죠. 플러스 2n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n, 2분의 n 세제곱. 자, 이렇게 돼요. 어차피 x 구하니까 x만 넘기면 되고요. 요거 이항하면 3n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n제곱 분의 1의 x는, 자, 나머지 요거 넘깁니다. 그러면 요거 넘어오면 얼마 돼요? 얘 넘어오면? 얘 넘어오면 2분의 5 되죠? 요거 2니까, 넘어가면 2니까 2분의 5. 2분의 5n 세제곱 플러스 2n분의 1이 돼요. 따라서 이때 이 x의 값은, 자, 뭐 분수로 지저분하게 나오겠지만 어차피 극한이니까요. 이거 x의 값은, 그러니까 an이죠. 3n제곱 더하기 n제곱 분의 1 그리고 2분의 5n 세제곱 플러스 2n분의 1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놨고 이 놈의 값에다가 분모에 n 하나 더 붙여라. 그리고 극한 쓰라 이거죠. 따라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nan은 요게 an입니다. 지금 x의 값. 자,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에는 n 한 번 더 곱하래요. 분모에 n이 있으니까 여기 n 하나 더 곱하면 3n 세제곱 플러스 n 세제 아니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n 한 번 더 곱하면 여기는 곱하는 게 아니죠. 2분의 5n 세제곱 플러스 2n분의 1인데 어차피 극한 써봤자 얘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와 똑같네.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온다? 3분의 2분의 5. 법문 쓰면 6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되겠나요? 3번. 함수 fx는 식이 이상하게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함수 fx가 x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x의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먼저 하고 갈게요. fx라는 놈은 나눠집니다. 범위가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쌤이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경우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어차피 마이너스 1인 경우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맞지? x가 x의 절대값이 1보다 커버리면요, 이거 전부 다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2n제곱으로 전부 다 나눠줘야 돼요. x의 2n제곱으로 나누면 이거 쌤 바로 합니다. x의 2n제곱 나누면 1 되고 이거 0 되고 이거 0 되고 0 되고 얘는 x 하나 남죠. 그래서 x로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범위는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경우 해볼게요. 이 경우는 그냥 얘들이 그대로 0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맞죠? 미친듯이 곱해버리면 얘는 0이에요. 그럼 1분의 2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x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x가 1인 경우, 자, x가 1인 경우는 그냥 1 집어넣으면 됩니다. 2분의 4, 2 나오죠. 자,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분모는 똑같이 2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나요? 이해되나요? 지금 형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정리해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쌤 뭐 잘못했나요? 아, 미안하다. 분모 2로 나눠야 되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야 눈에 빠르죠. 자, 그래프를 그릴 때 보세요. 요게 지금 1이고 요게 지금 마이너스래요. 그리고 지금 봅니다. 쌤이 조금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y는 x예요. y는 x 이렇게 꺼지죠. 그러니까 여기 지점 1, 여기 지점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있을 거고 직선 이렇게 갈 거예요. 되겠나요? 이게 y는 x. 그리고 얘는 2x 플러스 1 나온대요.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여기 색칠하면 되고요. 맞죠?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또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1 집어넣으면 4, 3으로 가죠. 3. 그럼 여기로 간다.
됐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X가 2 나온다. 됐어요? 자, 그래프 다음 그렸습니다.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고, 일단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일반항이 AN인 어떠한 수열이 나타났어요. 자, 일단 이렇게 나타났고, 이제 봅시다. 자, 요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요 내용 이해 안 되면 안 되죠. 자, 요 내용은요, X가 1에 가까워질 때니까 극한값입니다. 맞죠? 얘는 X에 1을 집어넣는 함수값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 얘는 함수값이에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말은, 지금 얘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거는, 얘들 둘이 같습니다. 얘들 둘이는 연속 그래프입니다. 요 함수 자체는 연속입니다. 이 말이죠. 맞지? 자, 어차피 연속이기 위한 조건은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돼요. 그럼 내가 그냥 우극한으로 정리합시다. 됐나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1에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1에서 지금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x가 1에서의 극한값 자체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다시 지금 요 내용이 보세요. fx라는 놈은, 요 놈은요, 불연속 그래프예요. 불연속. 언제? X가 1에서. 맞죠?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와 있는 얘 내용 한번 볼까요? 요거. 얘는요, 지금, 얘는 어차피 수열이고요. 얘 보세요. 얘는 숫자입니다. 숫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당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얘는 F의 X-N이잖아. F의 X-N 나와 있는데, 요 함수는요,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그러니까 n이 0이 아니고서는 1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연속이 됩니다. 왜? 이 그래프 옮겨. 이렇게 옮기면 요 지점일 때만 불연속이니까 불연속인 지점도 바뀌겠지. 그 바뀐 그래프에서 1에서는 연속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연속인 거야. 얘는 연속이고 얘가 지금 불연속이기 때문에 1에서, 맞나요? 얘들 둘이가 정리되는데,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대. 이 말은, 얘가 연속이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곱하기에서 연속이 될 조건은 불연속과 연속인데, 얘들 둘이 곱해서 연속이 될 조건은요, 연속인 놈이 0이 돼버리면 돼요. 그 특정한 지점에서. 그래서 내가 우극한을 일단 적어볼게요. 말로 하는 것보다 식 적어보면 알겠죠. 우극한은요, 리미트 F1입니다. 내가 우극한이니까 X의 1값을 오른쪽에서 가깝게 보내니까 당연히 1이 나옵니다. 1 곱하기, 자, 여기는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1-N입니다. 맞죠? 더하기 A1 뭐 이렇게 됩니까? AN 이렇게 되나요? 맞죠? 자, 좌극한은 어떻게 돼요? 좌극한. 좌극한은요, 이미 얘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극한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자, 좌극한은요, X에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요? 여기가 3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F1-N 더하기 AN이에요. 맞죠? 얘는 그냥 함수값으로 대체시켜야 됩니다. 연속입니다. 얘는 지금. 맞죠? N이 지금 문제에서 N이 1부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N0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N0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까지 같아야 되는데, 어차피 함수값도 해보면 알겠지만 별로한 내용 없고요.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건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라는 거죠. 맞지? 같다라는 말은 아까 금방 쌤이 얘기했지만 F1-N 더하기 AN 이란 놈이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금방 얘기했죠. 불연속인 그래프랑 연속인 그래프의 곱에서 그래프가 연속이 된다면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의 요 연속 그래프의 값은 0이 나와야 돼. 그래야 서로 다른 걸 곱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N, F의 1-N 더하기 AN은 0이다 이거죠. 맞지? 그럼 이 말은, 쌤 이건 AN은 마이너스 F1-N하고 같군요.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보겠다 이거야. 자, N에다가 1 집어넣어 볼게요. N에 1 집어넣어 버리면요, 자, A1, 자, 여기 그대로 갈게요. A1은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죠. 자, 요 내용하고 똑같은 게 뭐냐, A1은 지금 문제에서 P라 나왔고요, F0은요, 우리 이거 읽으면 되죠. F0은 1입니다 아니면 요 그래프니까 0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일단 P가 끝났고요. 두 번째, N에다가 2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A2는 마이너스 F, 여기 1집, 2집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대죠. 맞지? 요것도 정리한다. A2는요, 수열에서 N에다가 2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EQ 플러스 N 답니다. EQ 플러스 N. 그럼 얘는 EQ 플러스 N 나와요. 그리고 F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맞지? 근데 이거 부호 반대로 됐으니까 1 되겠네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문자가 더 하나, 두 개 나왔으니까. 3 집어넣으면요,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와 같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죠. 똑같이 정리하면 n에다가 3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뭐 나온다? 3q 플러스 n은 자 f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는 이 그래프 따라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2 나옵니다. 맞죠? 근데 어차피 부호 반대로 가라 했기 때문에 얘도 2다. 그럼 이거 두 개에 대한 연립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연립 방식 쓸게요. 밑에서 위에 거 빼버리면 q, 맞죠? q는 마이너스 1 되죠. q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얼마 돼요? 미안. 플러스 1이네요. 플러스 1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1 되나요? 맞죠? 뭐 이렇게 나오겠네. 아, 미안. 이게 n이 아니고 r인데요. r. 쌤이 이걸 n이라 적었네. 됐어요?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r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문제에서 언급하는 p와 q와 r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다 더하라 했죠.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더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되겠나요?